네, 요즘 길거리에 전동 킥보드 정말 많습니다. 고라니처럼 불쑥 튀어나온다고 해서 킥라니 이런 웃지 못할 별명도 붙었는데 이게 자동차 운전자들에게만 공포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.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전동 킥보드에 치여서 숨지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. 정다은 기자입니다. 임원정 씨는 지난 7일 결혼 6년 만에 아내를 잃었습니다. 학원 강사고 그 저녁 타임 그 수업하러 출근길에 사고가 났어요. 임 씨의 아내는 숨지기 20일 전 집 근처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.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차도를 달리던 전동 킥보드에 치였습니다. 의사가 나오면서 저한테 정말 전동 킥보드에 사고 난 게 맞냐?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칠 수가 있냐?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. 사고 현장입니다. 빌라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이 횡단보도 옆에는 아직도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. 전동 킥보드를 몰려면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면허였고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. 제가 다칠지 모른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사고 나려는 생각을 못했죠. 1인용 이동수단을 타다 지난해 4명이 숨졌지만 모두 운전자들이었고 전동 킥보드 사고로 보행자가 숨진 건 처음 확인됐습니다.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처럼 차도로만 다녀야 하고 제한 속도도 지켜야 합니다. 하지만 대부분 안전모도 안 쓰고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달리는 실정인데 경찰의 단속 실적은 사실상 전무합니다. 번호판이 없으니까 뭐 카메라 지켜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죠. 정부는 1인용 이동수단이 일으키는 사고와 분쟁이 잇따르자 내년 6월까지 운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. SBS 정다은입니다.